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보면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싶으실 텐데요. 보시면 압니다. 정말 주작이 의심될 정도로 인성이 박살난 두 모녀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 이혼 49제 원제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인가 봐요. 참고로 이거 제 이야기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집안 얘긴데요. 남인 제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글쎄 봐요. 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이 본인인 걸다 알죠? 약 9개월 전 우리 집안 막내딸인 제가 이혼을 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쭉 저희 친정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얼마나 속상할지 굳이 말안 해도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옛말에 그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우환이 있으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번 휴가 때그집 아들내미 내외들이 지들끼리 놀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글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 마라. 이렇게 말렸더니 그 중에 큰 며느리가 되게 짜증을 내면서, 참고로 이 며느리는 며느리들 중에 제일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평소 우리 가족들과 크고 작은 이런저런 불화가 되게 많아요. 그지 같죠? 아무튼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뭐 죄라도 지었냐? 아니 우리가 이혼시켰어? 왜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우울증 생기겠다. 등등등. 이렇게 성질을 내가지고 결국 상처를 받은 저희 엄마랑 저는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들 보세요?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놀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좀 힘드니까 좀 자중을 해라, 이건데. 이게 그렇게 나쁘고 무리한 부탁이냐 이거죠. 아, 진짜 세상이 변한 건지 너무 삭막하고 참담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남은 개뿔 끌끌끌. 딱 봐도 네가 신우이구만. 뭔 헛소리야. 2번. 이보세요, 그집 따님님.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요? 너는 네 남편이랑 이혼했는데, 아니지, 이혼을 당했는데 니네 새언니들은 알콩달콩 사는 게 배알이 척 꼴려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남의 집은 개뿔. 3번. 아니, 며느리가 이혼을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알지야? 어? 야, 누가 보면 이혼 판결한 판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 땅땅땅. 4번. 며느리 중에 가장 모난 성격. 제일 정상이라는 거죠. 깔깔깔. 5번. 아니, 이혼은 딸내미가 했는데 왜 며느리들이 놀러를 못 가요? 그나마 큰 며느리가 제정신이라 정말 다행이다. 6번. 아니, 이혼한 게뭐 벼슬이야? 아, 그래. 시자가 벼슬이구나. 어이, 신우야.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개소리를 싸지려고 그래? 어? 7번. 미친. 이젠 딸을 넘어, 남아있는 아들내미까지 이혼을 시키고 싶은 건가? 아니, 9일도 아니고 9개월 전에 이혼한 거랑, 휴가 가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막말로 뭐 시누이가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면 또 모를까? 깔깔깔. 8번. 야, 지 이혼 당했다고 놀러 가지 마라. 미쳤구나.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고작 이런 이유로 놀러 가지 말라는 애미랑 딸내미라니, 내 살다 살다 이런 미친 집안 처음 본다 진짜. 깔깔. 9번. 아니, 이혼한 게 9일 전도 아니고 9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래요? 야, 이러다가 이혼 9년상 치를 기세네. 야, 너 이혼 49제는 지내고 글 쓰는 거 맞지? 깔깔깔. 10번. 아니, 근데 니네 엄마는 왜 울어요? 설마 딸내미가 불쌍해서? 아니, 지가 괴롭힌 사위는 안 불쌍한가? 그러니까 이혼당했겠지, 딸내미가. 이랬는데 며칠 뒤에 후기가 올라옵니다. 와, 여러분, 이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지만 제가 후기를 먼저 봤어요. 이게 본문 글이 없는 거야. 하,
그래서 지웠구나. 지우고 후기를 그냥 거기다 썼구나 했는데, 촉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댓글에 왜 지웠어? 이런 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본문글을 찾은 겁니다. 정말 몇 시간 훑었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제. 시누이가 이혼했는데 며느리가 휴가를 가다니 말이 되냐고! 이거 내가 겪은 일 아니고 그저 남의 집안 일이라지만 이거를 듣고 나조차도 너무 씁쓸해가지고 속풀이 할겸글 올린 건데 댓글들 보니까 괜히 올렸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무조건 우리 엄마만 비난하지 말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만약 당신들의 친언니나 친동생이 이혼하고 친정에 와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놀러들 가겠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9개월, 9개월 조금 넘었는데 그냥 이건 뭐 다들 자기 일 아니고 그냥 시댁 쪽 일이니까 그게 9일이든 9개월이든 아무렇지 않게 놀러 가는 거죠. 맞잖아요. 특히 그 집안 우리 큰 새언니는요 그 거지 같은 성격 때문에 항상 우리 가족들과 불화가 있었던 그런 여자라고요. 그때 당시 휴가 문제로 시끄러웠던 날 말입니다. 성질 오지게 내면서 무슨 말을 한줄 아세요? 어머님이나 아가씨 말대로라면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지난 6월에 어머님 생신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다 하더라도 소소하게 밥이나 먹고 치웠어야지 조용하게. 근데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이모님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놀지 않았어요? 아니 이혼당한 딸내미 불쌍하다고 지금도 이렇게 울고 있는 분이 그땐 왜 그렇게 신나게 놀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 며느리들한테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를 뭐 우리가 가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싫다고 하는데도 어머님 아들들이 억지로 계획하고 가자고 한 거라고. 그러면 난리를 쳐도 아들들한테 해야지. 왜 우리한테 이래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뭐 이딴 소리를 했는데요. 솔직히 그래요. 아들들이 가자고 한건 맞지만 지들이 가기 싫으면 끝까지 거절하고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들들이 휴가 안 따라가면 지들한테 뭐 폭력이라도 쓴답니까? 결국 뭐야? 자기들도 가고 싶어가지고 가는 거면서 끝까지 남편 핑계 대는 거야. 말이 돼요? 그지 같잖아. 남이 내가 봐도 화가 난다고.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이제 소용없는 거 알겠고 더 이상 글도 안 올리겠지만 시댁과 며느리 관계는 이렇게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고요. 참 씁쓸해요. 끝까지 본인 아니랍니다. 댓글 1번. 아니, 저번부터 왜 자꾸 이렇게 개또라이 미친 소리를 해대는 거야? 딸내미 이혼한 거 제일 가슴 아프고 사무치고 밥도 못 먹고 자리 보존해 드러눕고 이마 싸매고 그렇게 있어야 할 친정엄마가 지 생일에는 동생들까지 불러가지고 술 처먹고 음주 가면 놀랐다고? 재밌게 놀았어. 그리고 아들들까지는 놀아도 되는데 며느리는 안 된다 이거야? 미쳤구만. 아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뭐 정도껏 해야지. 캬, 꺼져! 이번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 너왜 이혼당했는지 바로 알겠다. 너랑 네 엄마가 얼마나 폐악질을 해댔겠냐고. 끌끌끌끌. 3번 아니 이혼한 거 아니지. 이혼당한 건 그냥 2년 사정이고 휴가 가는 건 며느리 네 오빠들 부부가 가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뭔 상관이야? 어? 뭐야? 연좌제야? 고귀한 시누이님이 이혼을 하면 죄인들이 며느리는 평생 쥐죽은 듯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깔깔. 4번 에휴 안 봐도 알겠다. 이따위로 썩은 집구석이니까 당연히 우라통이 터지는 거고 또 당연히 트러블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며느리면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살았을 거야. 아니, 이혼당한 게 벌써 9개월 전인데 나 진짜 궁금하다. 그럼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마음 편히 여행 갈수 있나요, 신우이 씨? 아니, 상전님? 5번. 끝까지 9개월 이지랄, 끌끌끌. 뭔데? 뭐 3년 상이라도 지내라 이거야? 어? 그럼 당사자인 너는 어땠어? 지난 9개월 동안 단한 번도 안 웃고 놀러 간적 없이 죽은 듯 살아왔던 거 맞지? 말해봐라. 정말로 그랬는지. 6번.
이거 시누이 본인이 쓴거 맞죠? 저기요 아줌마, 아니 자기 딸이 이혼했는데 지 생일 거하게 차려 처먹고 음주 가문까지 해댄 엄마는 괜찮고 네 오빠들 내외 여행은 오로지 며느리 탓이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아들이 가자고 하는 걸 며느리가 안 간다고 울고불고 개 난리라도 쳤어야 된다 이건가? 어? 뭔데요? 누가 죽었어요? 너 죽었어? 9개월 전에 이혼을 했던 9시간 전에 이혼을 했든 말든 그게 도대체 너랑 뭔 상관인데? 어? 시누이가 아니라 친언니가 이혼해도 마찬가지야.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며느리 탓만 하고 있네. 그럴까요? 세상에, 시누이가 9개월 전 이혼했다고 휴가를 가네 마네 웃겨 뒤지겠다. 진짜 웃겨. 7번. 저기요, 아주머니. 저번부터 느끼는 건데요. 그참 심보 좀 곱게 쓰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좀 살아보세요. 네가 자꾸 이러니까 이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번.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했다 해도 9개월이면 긴 시간이야. 진짜 못돼 처먹은 것들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봐봐. 끝까지 본인 아닌 척하는 거 너무 애달프고 웃긴다. 끌끌끌끌. 9번. 지 딸이 혼자 자빠져가지고 울고 있는 걸 남의 딸내미 탓하는 거. 이게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상식이라는 거냐? 어? 10번.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쳐버리는 거야? 그래 이제 알겠다. 결국 그 아들들, 네 오빠들도 지처럼 이혼당하길 바란다 이거구만. 혼자 뒤지는 건 싫고 다 같이 죽자 이런 물귀신 작전 말이야. 야, 너 이러다가 이제 벼락 맞는다. 심부 곱게 써라. 아이고, 애미라는 건지 생일 거하게 처먹고 며느리는 휴가를 가면 절대 죽어도 안 된다고? 애미나 딸이나 똑같네. 너는 니네 새언니 오빠가 이혼해가지고 너처럼 혼자가 되는 게 소원이고, 또 니네 엄마는 아들 딸내미 다 옆구리에 끼고 살고 싶은가 보네. 깔깔깔깔깔. 11번. 야, 나도 이혼했고 우리 올케 동생이랑 잘만 돌아다닌다. 내 기분 같은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완전 신났지? 근데 그렇게 해도 내 기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보기 좋던데. 왜 그래? 너? 아니,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바빠가지고 신경 쓸 겨를도 없는데 이해가 안. 아, 너 백수구나. 그래, 이제 알겠다. 백수로 처먹고 놀다가 이혼까지 당했으니까 인생 개 비참해 미치겠는데 저렇게 신나게 놀러 가는 걸 보니까 속이 뒤틀리고 베베 꼬인 거네. 그지? 에라이, 거지 같은. 야, 이거, 진짜일까요? 와, 정말 믿겨지지가 않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는 기분이 지금 더러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신나하는 걸 보니까, 그냥 그게 미워가지고, 꼬장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옛날 마스터가 그랬고. 근데 이거는, 야, 그 정도가 너무 심한데. 만약에 진짜라면, 그 사위 눈치 몰라도 탈출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